할아버지 안녕하세요. 엄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저 오면서 봤는데 아버지 눈에 안 계시던데 엄마? 야. 어? 그래? 아버지 나오셨어요? 어? 여보 나와있구나. 물 좀 줘. 아니, 아버지! 뭐 방에서 나와? 노래 안 나갔어? 아, 네, 저기요. 할아버지. 그 새벽같이 나가셨다가 지금 방금 들어오신 거가 봐요? 어? 태빈이. 마침 날렸어. 나하고 얘기 좀 하잔 말이야. 어? 아니요. 엄마. 아니, 자네 이 시간에 어떤 일이야? 뭐, 모르고 나라. 근데 너 여기 왜 왔어? 아, 태빈. 어? 자네 그거 어디가 아파서 그러는 겨? 자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겨? 아버지, 응? 아버지 정말 생각 아무것도 안 내세요? 아버지 어젯밤에 뭐 하신 건데요? 얼마 돈을 했겠어라. 흥청망청 살고 나니 알 거지도 임마. 에? 아니, 뭐 뭔 소리라는 겨? 간 다음에 어디 갔다고 왔냐고 묻자녀. 자네도 말이지 제수자한테 차려드려. 남편이 어떻게 그, 어? 부인만 그렇게 몰라주냐? 아, 아버지! 얼씨구. 아, 이 친구 왜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겨? 저러신다니까요. 뭘 물어도 소용이 없어요. 저 아버지, 아버님 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은요. 아버지 요새 밤마다 어디론가 가셨다가요. 새벽 늦게 돌아오셨거든요. 아버지, 아버지, 아버지 정신 좀 잘 좀 차려보세요. 아버지 그러시면은 떠오르실 거예요. 아유, 피곤하면 정말 일도 하기 싫더라. 하지만 나중에 수학 때 생각하면 기분도 좋아지고. 열심히 일해야지. 열심히. 아니, 아버지. 아, 아버지. 아버지 지금 왜 저러는 겨? 아유, 이거 축하돼. 아, 이거 태민이. 아, 잠깐만. 아이고, 아이고. 아유, 나도 보자 말이야. 엄마,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아유. 거야? 나 못 살아, 진짜. 아니, 이상하고 자네 집엔 왜 와? 아, 읍내 나가자고 내가 술 한잔 산다니까. 아이고, 참 자꾸 따라와. 내가 언제 술 사달랬어요? 아버지, 동갑이지 오셨어요? 몸은 좀 어떠세요? 괜찮으세요? 아, 주영은 건강하죠? 빨리 들어오래, 너. 어? 진짜 참 뭐. 뭐하는 거야, 이거? 아, 저리 추운 사람아. 바쁜 사람 붙들어놓고 뭐하는 거야, 지금? 태민이, 누구보다도 건강하던 자네가 갑자기 왜 이러는 겨? 어디가 아픈지 나한테 다 말해봐, 응? 간밤에 어디 갔었는지 그거 말해봐. 아, 참 찾기 힘들어. 이렇게 찾기 힘들 줄 정말 몰랐다고. 그럼 뭔 소리요? 뭘 찾아? 구멍. 돈 나오는 구멍. 이 세상에 뭐니 뭐니 해도 그게 그만이야. 아, 물이 채워넣어도 금방 줄어드는 내 호주머니가 참 저랑해. 아니, 무슨 말을 알듯 말듯 아리송하게 하냐? 아, 좀 시원하게 말을 해보란 말이여. 아, 뭘 말 자꾸 하라고 그래.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물이나 좀 가져와. 식사 내었어? 아유, 입이 깔깔해갖고 아무것도 먹고 싶잖아. 아, 물이나 좀 줘. 아이고, 내 친구가 어쩌다가 저렇게 된겨. 창결에 어디 갔다 와서 기억도 못하고 자꾸 동문서답만 하냐 말이야. 여보, 태민 씨 아주 심각해요? 글쎄, 그걸 모르겠어. 보기에는 정상인데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해야 된단 말이야. 여보, 아, 예. 이 음료수보다도 맛있게 깨죽 좀 써줘. 예? 깨죽이요? 그래. 이 친구야, 그래도 밥은 제대로 먹어야 힘을 내야지. 여보! 응? 아니, 이 친구 정말 왜 이래? 아, 이봐, 태민이! 태민이! 여보! 응? 어? 그래? 그래. 아니, 자, 내가 왜 이러냐. 아니. 내가 피곤해서 잠을 들었나 봐. 아이고, 제주씨 미안합니다. 아니에요, 괜찮아요. 더 주무세요. 아, 이 사람아, 잘 때 자더라도 뭘 먹고 자야지. 그래야 기분을 차리지. 아, 이 사람 내가 무슨 환자야. 좀 먹게. 자, 아니요, 그만 가보겠습니다. 아이고, 아버지, 동갑지! 아니, 이거 태민이! 태민이! 아이고, 저 사람. 아이고, 지금 잘해 믿겠네요. 지가 똑똑히 들었어요. 내 것만 하라고 했지. 우리 아버지 그런 병에 걸리실 분 아니라니까? 그런 건 감추는 병 아니요. 아, 옛말에도 그래. 병은 감추지 말랬어요? 그럼 방점 가진 입 좀 못 다물어? 3년만?
있잖아. 무조건 화만 내지 말고 내 얘기를 좀 들어보라니깐요. 나도 걱정돼서 그러는겨. 우리 집 일이야.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. 그러니까 저런 것만은 신경 꺼라.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되셨다는데 그래. 나 몰라라는 딸이 어딨대요. 한마디만 더 해봐. 나 가만 안 둬. 나 지금 우리 집에 갔다 왔는데 우리 아버지 아무렇지 않고 건강하셔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. 괜히 쓸데없는 말 만들어내지 말란 말이야. 알았어? 순자야! 우리 아버지 혹시 못 봤냐? 예? 아니, 엄마! 아버지 아까 이장님하고 같이 나가셨잖아요. 이장님도 얘기하시겠죠? 거기서도 아까 퍼져 나가셨단다. 아이고 또 어딜 가셨지? 저 철음 엄마 제발 알지? 어? 저기요 할아버지 집에 계세요. 그거 봐 엄마. 아이고 그래? 무슨 말 하는 거야 진짜. 아이고. 엄마, 엄마 그러고 계시면 어떡해. 빨리 아버지 좀 깨워보세요. 됐다, 그냥 나가자. 아버지. 이상해. 곰곰이 생각하면 아범이 정말 이상해. 얼굴 마주치기도 힘들고 낮엔 과수원에도 없고 논에도 없고. 아유, 정신 나오셨어요? 아유, 요즘 염려가 크시죠? 아니 염려라니? 내가 왜? 아유, 동구 아버지요. 아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. 아 그런 일이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? 이 사람 지금 무슨 수로 하고 있는 거야?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? 점심 드셔야죠. 야 동철아. 예. 네 애비한테 무슨 일이 있냐? 권 사장이 왕뚱한 소리를 해? 아니야. 그런 거 없어요, 할아버지. 권 사장. 권 사장은 자네 일에 신경 써. 아니, 할아버지. 올해는요, 참 과수 농사가 잘 될 것 같아요. 그쵸? 할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? 아, 말 돌리지 마라, 엄마. 당신 여기 앉아봐요.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요. 아, 참 무슨 말을 하자는 거야? 왜 사람 그 귀찮게 하고 그래? 당신 요 며칠 동안 밤마다 어딜 다녀오시는 거예요? 저도 좀 알자고요. 아이고 답답해. 당신 정말 왜 이래요? 어? 아버지 저 안 되겠어요. 저 병원에 같이 가시죠. 어 그래. 아무래도 서둘러야겠다. 네네.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? 병원에 왜 가? 어? 나 무슨 병 걸렸어? 무슨 말 그렇게 하고 있어? 너는? 아이고 하루라도 빨리요. 스톱. 자꾸 나를 그 이상한 눈치를 보는데 그만해. 어? 나 병원을 왜 가? 나 어제 멀쩡한 사람이 왜 병원을 가냐고. 아 참 그. 아휴. 어머니. 아이고 어머니 기운 차리세요. 어머니까지 이러시면 안 돼요. 동철아. 네 아버지 저렇게 두면 안 된다. 억지로라도 병원에 모시고 가야 돼. 저기 어머님 알았어. 이거 아버님 지갑 아니에요? 마당에 떨어져 있는데요? 그래 맞다. 이거 네 아버지 지갑 맞아. 아휴 이제 자기 물건 하나도 제대로 간수를 못하는구나. 아 어머님 왜 그러세요? 어머님